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입니다. 주말을 맞아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에는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비롯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관람객 안전을 위해 입장 인원을 통제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쓴 모습이었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정상 개최된 지스타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긴 줄이 이어지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마다 개성이 담긴 캐릭터 복장을 갖춰입고 지스타를 즐기려는 관람객들도 많았습니다. 이번 지스타에는 43개 나라, 98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넥슨과 넷마블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의 체험 부스는 관람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자친구가 게임 제작에 참여하게 돼서 따라왔다가 다른 게임도 즐기게 됐어요. 관람객 안전을 위해 밀집도에 따라 입장 인원을 통제하고 인파가 몰리는 지점에는 안전 요원이 배치됐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경찰과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주말을 맞아 지스타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린 게임 매니아들과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수능도 다 끝났겠다. 친구들이랑 한번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업에서 만드는 게임이 많다 보니 퀄리티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했던 야외 체험 전시 부스와 푸드존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스타 마지막 날인 내일은 유명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팀들 간의 이벤트 매치도 열릴 예정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